이기와 이시백, 이시방 3부자는 인조반정을 성공시켜 공신에 오른 인물입니다. 이기의 큰아들인 이시백은 젖먹이 때부터 이양복이 무척 예뻐하였는데 훗날 아이의 명성과 복록은 자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란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시백의 아내 윤씨는 보기 드문 어진 부인이었는데 두 사람이 혼인을 하게 된 이면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남 땅에 윤씨 성을 가진 젊은 유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약간의 전답과 노비들을 거느리면서 학업에 힘썼으나 병을 얻어 부인과 어린 딸을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동기가는 없었지만 친척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윤선비가 죽자 평소에 거의 왕래도 하지 않는 친척까지 찾아와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젊은 과부와 어린 딸의 앞날을 걱정하는 이는 하나도 없었고 오로지 그 집의 가산과 전단만 욕심을 냈습니다. 그리하여 윤선비의 재산은 이유 없이 여러 친척들의 손에 넘어갔고 과부와 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젊은 과부는 억울한 처지를 비관하다가 차라리 목숨을 끊어 남편의 뒤를 따라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조부 때 들어온 억새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순금이라는 계집종과 혼인하였는데 나이 60이 가까워지는 동안 집안은 3대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의지할 자식도 없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전처럼 일을 못하자 주인집 식량만 축낸다고 다른 종들의 천대가 극심했습니다. 그러나 윤선비는 선대부터 부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게 하며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자 젊은 노비들은 뿔뿔이 달아났으나 억세 내외만 분노를 금치 못하며 주인을 떠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젊은 과부가 밤낮으로 통곡하다 죽으려 하자 억세와 순금이 들어와 만류하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아씨께서 아무리 비통해 하신다고 해도 돌아가신 주인님이 다시 살아오실 수는 없습니다. 부모를 다 잃으면 어린 아가씨만 불행해지고 윤씨 가문은 끝내 맥이 끊길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아가씨를 잘 양육하여 좋은 사위를 맞이해야 합니다. 억새는 그러자면 기울어진 가산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데 자신이 앞으로 20년쯤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미천을 주시면 장사를 해서 상전댁에 살림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억새 내외의 말에 과부는 용기를 내어 시집 올 때 장만했던 옷가지와 폐물을 판 돈을 억새에게 주었습니다. 억새는 3대에 걸쳐 윤씨 집에서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며 비장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수완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억새는 여러 가지 품목으로 장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를 쉴 새 없이 왕래하며 활동한 결과 수년이 지나자 삼남방면에 이름난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집에 돌아와 결산 내용을 보고하며 이익금을 바쳐 전답을 장만하게 했고 개인적으로 한 푼도 따로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7, 8년이 지나자 윤씨 집은 어느덧 만석거부의 가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억새는 과부와 상의하여 근친들 중에서 양자를 맞아 주인집에 후사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이도 많아졌고 집안의 가세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으니 장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장사를 다니면서 남촌 지역에 집 한 채를 사서 수리를 하고 세간까지 모두 장만해 두었으니 한양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였습니다. 어느덧 작은 아가씨가 장성하여 혼인할 나이가 다 되어가니 한양에서 신랑감을 찾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씨 가족의 한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선비의 딸은 자라면서 용모도 빼어나고 총명하며 행동 또한 정숙하였습니다. 윤씨 집이 부유하고 규수가 아름답다는 소문이 퍼져 매파들의 왕래가 빈번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상당한 명문가도 있었으나
과부는 이들을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억세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위로 맞이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억세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다 해도 결국 노비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대부들의 집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신랑감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세는 묘안을 짜내 과일을 짊어지고 사대부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팔기 시작했습니다. 1년 가까이 그렇게 하였으나 그는 적당한 신랑감을 찾지 못해 탄식하였습니다. 한양 산천의 왕기는 이렇게 왕성하거늘 어찌하여 명가 자제들 중에 인물이 이처럼 없는가? 그러나 억세는 좌절하지 않고 배를 담은 망태기를 메고 사대부 집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동에 있는 초라한 집에 들어선 억세는 큰 보배라도 발견한 듯 입이 귀미까지 찢어졌습니다. 우리 댁 작은 아씨의 서방님이 될 제목이 여기 계신 것을 모르고 1년 동안 헛고생만하고 다녔구나. 억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도령에게 배를 사라고 권하였습니다. 도령은 억세가 권하는 배 한 개를 받아 달게 먹고는 맛이 좋고 값이 싸지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외상이라도 관계없거든 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억세는 빙긋 웃으며 자신이 비록 배장수를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먹고 사는 처지는 아니니 내일부터 얼마든지 가져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드시고 훗날 출세하신 뒤에 한꺼번에 갚아주셔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억세는 날마다 그 집에 출입하여 과일을 외상으로 주면서 그 집이 평산부사 이귀의 집이며 그 도령이 이귀의 장남 이시백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집의 내력을 일일이 알아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이귀를 만나 윤시댁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두 사람의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혼인으로 인해 이시백은 뛰어난 참모 억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인조반정을 준비할 때 억세는 항상 이시백 옆에서 많은 계책들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거사전 후에 3-4일간 억세가 종적을 감췄는데 뒤에 알아보니 거사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여 여러 척의 배를 비밀리에 양화나루터에 대기시켜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거사가 잘못되면 능양군을 모시고 섬으로 피해 후위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시백 부자도 억세의 노련함과 배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조반정 이후 억세의 충의에 감탄한 인조는 그에게 첨지사 직위를 내려주었습니다. 윤시댁에서 일찍이 억세와 순금의 노비문서를 소각하여 평민의 신분으로 돌아간 지 오래였는데 70세가 넘은 나이에 임금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자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억세는 남의 집 노비에서 평민으로 돌아간 것도 주인의 은덕이거늘 어찌 의관을 차리고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겠냐며 끝내 첨지 행세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